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도 최신 IT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갤럭시 S22 시리즈 소식입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나 플러스가 45W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 정품 45W 충전기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를 구매해도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기는 따로 사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정품 충전기로 충전하면 제일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65W 멀티포트 충전기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럭시 S22 울트라의 공식 케이스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공식 케이스의 색상은 여러 가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것은 블랙 색상으로 보이고요. 대각선으로 무늬가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카메라 구멍은 하나하나 뚫린 게 아니라 전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의 공식 홍보 자료가 유출이 되었는데요. 유출된 자료를 보시면 램 용량이 8기가와 12기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작인 갤럭시 S21 울트라는 램 용량이 12기가, 저장 공간 256기가에 램 용량 16기가, 저장 공간 512기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올 갤럭시 S22 울트라는 램 용량 8기가에 저장 공간 128기가 또는 256기가, 램 용량 12기가에 저장 공간 512기가로 나올 가능성도 보입니다. 전작보다 램 용량도 줄어들고 128기가 옵션도 새로 생겼습니다. 만약 갤럭시 S22 울트라가 전작과 시작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램 용량도 줄어들었고 128기가부터 시작한다면 다운그레이드가 되겠죠. 다만 삼성이 램 용량과 저장 공간을 나라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는 전작과 똑같은 램 용량과 저장 공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갤럭시 S22 울트라가 228g으로 무게 다이어트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S펜을 수납함에도 불구하고 5000mAh로 전작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 렌즈에 슈퍼 클리어 렌즈라고 탑재가 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S22 일반 모델의 해상도가 FHD 플러스라는 건 조금 아쉽네요. 일반 모델의 무게는 167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이폰 14에 관한 소식입니다. 대만과 일본의 공급망 소스에 따르면 아이폰 14 기본 모델에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그대로 탑재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만 A16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기본 모델에도 120Hz 주사율이 탑재가 되고 아이폰 14 기본 모델의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이 루머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120Hz 주사율을 포기하더라도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기본 모델에 A15 칩이 들어가게 된다면 기본 모델보다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도 프로 모델을 더 많이 파는 것이 이득인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CES 2022에서 삼성이 새롭게 선보인 시제품을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옆컷폰이라고 검색을 하면 휴대폰 성지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카페에서 전국에 있는 휴대폰 성지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시세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가장 현재 저렴한 휴대폰부터 볼 텐데요. 갤럭시 S21 일반 모델이 가장 저렴하네요. 현재 LG U+로 번호이동을 했을 때 차비 14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갤럭시 S21을 개통하면 14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S21 플러스도 LG U+로 번호이동을 하면 기기값이 2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외에도 갤럭시 G 플립 3가 할부원금 9만원,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가 할부원금 7만원, 아이폰 12 미니는 차비를 오히려 13만원 받고 개통이 가능하고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 14만원만 내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금제는 89,000원짜리 요금제 6개월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